그때 제가 한 20대 중반이었고, 저희 엄마가 이제 유방암이라는 거를 알게 된 때였어요.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었고,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지만, 그 순간에는 원망이 되더라고요. 하나님 원망이 되고, 이렇게 열심히 잘 믿으시는 엄마에게 어떻게 그런 큰 병을 주실 수 있어요? 라는 원망이 되기도 했었는데, 오히려 정말 가장 힘들 수 있는 저희 엄마는 담담히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.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,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힘든 투병 생활을 잘 해나가셨어요.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, 아, 엄마가 믿는 하느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런 궁금함도 생기고, 또 회개하게 되면서 다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, 또그 안에서 엄마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, 그 하나님을 그 찬송에서 만나게 됐던 거죠. 그때 만났을 때, 그 찬송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엄마가 이제 항암 투병을 하고 계셨고, 또 저랑 굉장히 친한 언니가 아버지가 또 담도암이셨어요. 네. 둘이 너무 가까운 사이였는데 둘에게 그런 일이 닥친 거죠. 그래서 아,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, 서로를 위해서, 또 부모님을 위해서.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첫 예배 시간이었어요. 근데 그때 저랑 제일 친한 언니가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지 않겠냐 하고 제안했던 찬송이 십자가를 질수 있나라는 찬송이었어요. 저는 그 찬송을 처음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너 지금 십자가를 질수 있겠니?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? 내가 과연 네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. 그러면서 그 찬양 안에서 다시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나고, 그 찬양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또 받았어요. 십자가를 칠수 있나? 주가 물어보실 때. 죽기까지 따르오리. 성도 대답하였다.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정말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죽음에 대한 의미인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현 시대를 살면서는 죽는다는 일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. 평소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, 누군가에게는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걸수 있고,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될 수가 있고,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를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는 거 안에서 또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또 저는 그랬거든요. 제 신앙에 있어서 저의 선배는, 롤모델은 저희 엄마였어요. 그래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쫙 돌아봤을 때 나라면 과연 저렇게 살수 있을까? 그리고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내 신앙을 되새김질하게 되고,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, 다시 은혜를 받게 되고, 회복하게 되고,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. 저희 자식들도 제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컸으면 좋겠고.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왔을 때, 정말 이 찬송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, 이 찬송에서 이야기하시는 선배들,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 힘든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은혜들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.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또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들지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,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단순히 고난의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더큰 선물을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
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살아